요즘 열심히 재활 치료 중인 바둥쿤. 매주 월요일이면 VIP 동물병원 청담점에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작은 쿠션을 쓰는 보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조용히 치료받았지만 점점 자아가 생겨서 싫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동이처럼 곡을 쓰고 레이저도 받았어요. 웃기니까 오래 보쇼. 그렇게 한 달간 치료받은 결과 바동이 다리에 무의식적인 떨림이 생겼고 움직임 1도 없이 죽어있던 꼬리가 살짝 자극을 주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주 치료를 받아도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굳어가는 다리. 평소에 다리가 끌리는 방향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쿠팡에서 중국산 휠체어를 사봤지만 피가 맞추기 애매하고 살짝 불편해 보임. 물론 이 휠체어로 대충 걸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맞춤이 아니다 보니까 몇 걸음 걷다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맞춤 휠체어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재활받으러 서울 올라온 김에 바동이 휠체어를 맞추러 왔어요.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바로 슈퍼큐티 대표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여기 과거에 제트니도 다녀갔어요. 야, 지금 이래 이러고 이렇게 뻑뻑하게 표정이 너무 웃긴데? 너무 이쁜데 그 사이에 더 다양해진 휠체어. 그리고 제트니 보조기도 색깔이 더 많아졌어요. 오, 여기 컬러별로 다 있어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가는 바동이. 하지만 사장님에게 결국 잡히고 마는데. 너 아주 편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 특성에 맞게끔. 아유 이뻐. 이놈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이뻐가지고. 진짜 너무 이뻐. 아이 빠뜨리는 거야. 지금 빠뜨리는 거야. 아유 이뻐. 바동이야. 나 1년 동안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 빨린 바동이는 축축해진 몸으로 휠체어를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아, 이거는 바동이 맞춤 휠체어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 있던 거 한번 탈 수 있는지 태워보는 거예요. 요거는 사지 휠체어라고 바퀴가 4개 달린 제품인데 저는 이게 내 다리가 다 마비된 애들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동이처럼 후지마비 애들도 요거를 쓰면 좋다고 하길래 한번 태워봤어요. 억지로 우겨 넣어보지만 역시 고양이는 젤리라서 계속 쑥쑥 튀어나옵니다. 결국 사장님이 포기했어요. 바동이는 아직 한창 클 때라서 휠체어를 조금 더 크게 만들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워크인원 대표님은 유기동물들에게 휠체어를 엄청 많이 기부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동이 바자회 때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 전시도 했었다, 되게 많이 참여해주셨다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감독님들이 캡처해서 가져가시면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아이들 휠체어를 맞추실 때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휠체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리가 아프거나 뭐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보조기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할인이 같이 되거든요. 아이 다리가 좀 불편한 집사님들은 이거 꼭 캡처해서 워크앤런에 가보세요. 지점도 여러 곳에 있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꼭꼭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락해보시라고요. 오늘은 바동이 간 김에 예동이도 한번 재활 받아보려고요. 바동이는 하도 많이 가서 물뚱물뚱한데 예동이는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지? 까먹었죠? 아저씨한테 기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오, 하나. 손에 바퀴가 엄청 크네? 멋지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레슬링복 같네.
다리가 오케이 그렇지. 됐다. 우와 바동이 잘한다. 내려오니까 고개를 드네. 아니야 고개를 안 들까봐. 바동이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바동이. 가보자. 바동이 일로 와. 바동이 일로 와. 안녕하세요. 궁금해? 바동이 가볼까? 아까처럼 그렇지. 바동이 일로 와. 그렇지. 일로 와. 아니, 여기다가 비비기도 하고. 아니야. 아주 어리버리 하지? 어리버리 하지? 근데 걷긴 걷는다. 어, 그러네. 오! 오! 좋다. 멋지다, 아동아. 오!